사실 우리가 먹는 그 떡볶이집 순대는 그냥 당면 맛이잖아요. 쫄깃쫄깃한 그 맛을 먹는데 이건 되게 복합적인 식감이에요. 폭신한 듯 이 신선 식감이 아삭거리고 맛있는 재료가 다 들어갔는데 여기만의 비밀이 또 있어요, 재료에. 아직 끝나지 않았다. 스치듯 보고 노포 조사단이 미처 찾아내지 못했던 비밀 재료가 또 있다는데 많은 손님을 이곳으로 오게 한 맛의 정체, 그 비밀 재료를 확인해보죠. 주인장이 조심스럽게 들고 온 비밀 재료, 뚜껑을 열어보니 요리 보고 저리 봐도 낯선 생김새인데 돼지고기. 비주얼부터 심상치 않은 노포의 돼지고기. 진짜 돼지고기가 맞는 걸까? 예, 돼지고기인데요. 미리 저 작업해 놓은 건데 겉은 딱딱하고 속은 부드러워요. 딱딱하고 검게 변해 몰라봤지만 칼로 잘라 그 속을 보니 돼지고기 맞다. 아까 그 고기의 정체가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주인장이 소중하게 들고 온 항아리 속 검은 덩어리의 정체는 바로 된장에 숙성한 돼지고기였다. 된장독에 된장과 함께 하루 동안 숙성한 돼지고기는 물에 한번 깨끗이 씻어낸 뒤 그 다음 작업을 위한 준비에 들어간다. 간장에 좀 짠맛을 없애 끓이면서 이제 고기를 살짝 코팅을 해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고기가 이제 감칠맛 나게 해서 조미료 역할을 하는 거예요. 돼지고기를 간장으로 코팅한다? 과연 어떻게 하는 걸까? 매달아둔 돼지고기에 뜨겁게 끓고 있는 간장을 한 국자 한 국자 끼얹는 주인장. 돼지고기에 간장이 골고루 흡수되도록 조금도 한눈 팔지 않고 이 과정을 무려 40분 동안이나 반복하면 순대 소에 넣을 돼지고기가 완성된다. 간장 옷을 꼼꼼히 입혀줬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다. 24시간의 자연 건조까지 거쳐야 비로소 노포의 돼지고기가 완성된다. 이제 이래가지고 고기를 갈아줍니다. 이대로 이제 적당히 썬 고기는 순대소에 넣을 수 있게 한 번 더 잘게 갈아준다. 그리고 모든 재료와 함께 비벼주면 82년 내공을 품은 막창 순대 완성. 이것이 바로 세 번째 영업 비밀 돼지고기였다.